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년은 사계절이죠.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은 사계절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죠. 저는 입춘 때부터 봄이 들어온다고 기준을 잡습니다. 입춘 뒤부터는 띠가 달라지고요.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 목기운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분들은 추진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베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창작하는 기획력이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뚫고 올라오는 이런 기질들이 좀 강하고 리드하는 기질이 셉니다. 봄에 해당하는 것을 목기운이라고 하고요. 목은 화기운을 생해줍니다. 화는 바로 여름을 대표하는 기운이고요. 목은 봄을 뜻하는 기운입니다. 봄은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색깔로 말씀을 드리자면 푸른색 그리고 블루 계열이 많고요. 녹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름은 화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열정적이고 생명력을 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레드, 붉은색을 뜻하고요. 여름은 에너지가 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뜨겁고 열정적이라서 밖으로 발산되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목과 토금수 방향으로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름은 각 계절의 끝을 관장하는 토를 생해줍니다. 해자축이 겨울이고요. 인묘진이 봄이고요.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다시 해자축이 되면 겨울이 됩니다. 진술충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계절의 끝, 달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토는 그래서 다른 계절과 다른 계절을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많이 해요. 토 속에는 그래서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화토도 있으니까 불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목기운이 숨어있는 토도 있고요. 토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성질이 좀 있어요. 이거는 화생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목생화, 화생토. 그리고 각 계절을 관장하는 토가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제 가을을 뜻하는 금기운으로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가을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가을은 거둬들이고 기운이 쇠하는 쪽이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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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 됩니다. 가을을 뜻하는 색깔은 제가 들고 있는 이 펜 중에서 흰색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칠판도 지금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흰색인데요. 가을이 왜 흰색이냐면 금이 왜 흰색일까?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낙엽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울긋불긋한 단풍도 가을의 끝에 다다르면 하얗게 색소가 빠져요. 저희 사람도 젊었을 때는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죠. 뭐 붉은 머리를 가진 분도 계신데 젊은 시기가 끝나고 나면 희끗희끗해져요. 머리카락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서. 그래서 가을을 뜻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게 되면 겨울이 옵니다. 추워지죠. 만물이 추워집니다. 추워지기 때문에 열기가 없어요. 따뜻하려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덥잖아요.
주로 여름에는 반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색깔 옷을 입죠. 밝은 색 계열을 많이 입고요. 겨울은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명리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의 에너지와 열기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열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검은색 옷을 많이 입어요. 겨울은 북쪽을 뜻하고요. 춥고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밤을 뜻하고 물도 찬물, 더운 물이 있겠습니다만 겨울을 뜻하는 오행의 한자는 수를 뜻합니다. 수기운은 일반적인 물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냉각수, 즉 냉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세요. 물은 얼어 있죠? 얼기 쉽습니다. 얼지 않아도 얼기가 쉽고 그리고 정적입니다. 다이나믹한 여름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물과 불은 상극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여름과 겨울도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겨울은 에너지가 양쪽에서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수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목은 봄을 뜻하고,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합니다. 그리고 수는 목을 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돌아갑니다. 저희는 기의 흐름을 보는 공부를 명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오행의 상생관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은 돌고 돕니다. 목이 화를 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는 그러한 목을 돕고요.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역시 화를 돕습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토를 돕습니다.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금을 돕습니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은 수를 돕습니다. 그럼 이제 극의 의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는 다음 동영상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